안녕하세요. 초록맘입니다. 오늘은 순직계와 적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.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하시나요? 용어의 의미는 비슷하지만 깊게 들어가면 어떤 점이 다른지 오늘 알아볼게요. 개인 취향이나 원하는 수영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고요. 영상에 소소한 팁 많이 있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시작 전에 구독, 알림 잊지 마세요. 먼저 순직기 알아볼게요. 순직기는 입순 끝 두세 장을 잘라주는 것을 말하는데요. 현재 수영을 그대로 하고 새로운 가지를 받고 싶을 때나 새순을 얻어 나중에 풍성한 꽃을 보고 싶을 때등 다양한 이유로 순직기를 하지요. 요 아이도 위에 되게 많이 풍성하지 않나요? 순직기 후몇 개월이 흘렀어요. 하나, 둘, 셋. 세 가지가 나오기도 하고, 하나, 둘, 두 가지가 나오기도 해요. 순직기 후 풍성해지는 잎과 가지들 한번 보실래요? 이거 보며 아마 순직기 하고 싶으실 거예요. 다음은 적심이에요. 적심은 줄기 위쪽 끝에 성장점을 잘라주는 것인데요. 순직기 시기를 놓쳐 일자로 커져갈 때 키를 줄이는 방법으로도 쓰고요. 웃자람으로 수영 교정이 필요할 때 그리고 새순바다 풍성하게 다시 키우고 싶을 때 많이 해요. 그리고 적심을 할 때는 식물이 물 오름이 아주 적을 때, 즉 흙이 건조할 때 시도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소독한 칼을 이용해서 절단해 볼게요. 요렇게 말이죠. 적심하고 몇 개월 후 양옆으로 새순이 올라오면서 풍성해져요. 이제 순직기와 적심 차이점이 보이시나요? 순직기는 흉터 없이 가지가 많아지는 것이고요. 그리고 적심은 절단을 했기 때문에 흉터가 남으면서 가지가 많아져요. 요렇게요. 적절한 타이밍에 순직기를 하면 더 풍성해지고요. 만약 순직기 할 시기를 놓친다면 적심을 해서 풍성하게 키우면 돼요. 이제 꽃대에 올라올 때 이야기해 드릴게요. 꽃대가 올라올 때 꽃대와 새순이 같이 자라면 식물에게 부담이 될수 있어요. 꽃을 보고 싶은 분들은 꽃대 옆에 자라는 새순에 순직기를 하면 한 가지에서 새순과 꽃이 성장하는 것보다 한 가지에 집중 성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심이 좋아요. 저는 꽃대를 선택을 했는데요. 만약 새순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꽃대를 잘라주면 새순의 성장에 더 집중이 돼요. 저는 꽃대가 있는 한쪽이 더 성장하는 비대칭 수영이라 새순보다 꽃을 선택을 했어요. 꽃대를 달아 나중에 꽃 보고 이 정도의 높이에서 적심할 예정이에요. 한 가지 더 보여드리자면요. 꽃대가 3개 올라온 요 아이는 꽃대의 영양을 집중시키기 위해 위에 저기 보이는 새순 있죠? 거기를 잘라줄 거예요. 이렇게 잘라주면 꽃대에 영양이 가겠죠? 톡 하고 잘라줬어요. 이렇게 하면 꽃대에 더 집중이 될 거라서 성장은 잠시 멈출 듯해요. 이렇게 하나 팁도 알려드릴게요. 이제 햇빛 방향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. 식물을 한 방향만 햇빛을 보면 한 방향으로만 얼굴이 생겨요. 그래서 앞뒤가 구분이 되는데요.
앞뒤 구분 없이 키우는 것이 다양한 방향에서 봤을 때 더 예뻐 보여요. 이렇게 전체적으로 얼굴이 있는 아이는 한 바퀴를 돌려보면 크게 어색하지 않아요. 한 바퀴를 돌려 뒷모습이 느껴지면 이 잎의 방향을 수정해주기 위해 한쪽에 얼굴이 있는 아이는 햇볕을 반대 방향으로 등지게 해서 햇빛 보게 해주면 방향이 바뀌어 얼굴이 더 예뻐져요. 이것도 한번 돌려볼게요. 앞면에 살짝 얼굴이 있죠? 네, 얼굴이 앞에 딱 보이네요. 그럼 햇빛을 등지게 해서 입 방향을 바꿔줄 수 있게 해주면 돼요. 햇빛 받는 방향을 얼굴 뒷면에 이렇게 등지게 해서 햇빛을 보게 해주면요, 입의 위치가 서서히 바뀌면서 예뻐질 거예요. 다 수정이 필요한 거예요. 마지막으로 요 아이도 한번 볼게요. 앞뒤가 조금 구분이 돼요. 얘도 햇빛을 등지게 해서 수정해 줄게요. 요 방향으로 해서 잎의 방향을 바꿔주세요. 그러면 더더욱 예뻐져요. 네, 오늘은 햇빛까지 참 여러가지 많이 주제를 다뤘는데요. 지루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. 아까 적심한 아이, 요 아이 아랑달비예요. 요것도 지금 제가 물꽂이를 해놓은 상태인데 물꽂이를 조금 더 쉽게 하는 법, 이 삽수 또 번식해줘야 되잖아요. 물꽂이를 할 때 주의사항, 요것도 다음 편에 제가 준비했거든요.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 테니까 많이 많이 기다려주세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Thank you.